오늘 날씨가 추울 것을 대비했나 보죠? 문을 꼭꼭 닫아놨네. 아, 좀 추운가요? 아. 자, 저 노트 58번 금강경의 수행론 만초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초기 경전과 중간학파의 법을 다루는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초기 불교에서는 유의의 진제를 다루고 중간학파에서는 무의의 진제를 다룬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유의의 진제는 무엇이고 무의의 진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명확히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너무 철학적으로 가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 유의의 진제를 말하겠어요? 무의의 진제를 말하겠어요? 일광 스님. 응? 모르겠어? 전혀 지금 그 유의의 진제, 무의의 진제를 모르겠어? 진무스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무슨 말인지 알죠?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의 나의 면목은 무엇인가? 라고 성가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본래의 무일물 혹은 무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 뭐예요? 본래에 한 물건도 없다. 그런 거예요. 본래에는 산해되지도 없고, 산화되지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자라나는 어류나 사람들도 식물들고 동물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본래 무일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일물과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생기게 됐죠? 여러 가지 무엇에 의해서? 인과 연에 의해서 물건들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인과연이 있기 이전에 최초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대학원에 와서 고민이 생겼다. 그러면은 대학원에 와서 고민이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학원을 나가면 돼. 자, 내가 태어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태어나기 이전으로 가면 돼.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신도님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 신도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하고 문제가 생겼다. 내가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하고 문제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기기 이전으로 소급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본래 무일물이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멸목이에요. 자, 그래서 인연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 그거는 무위의 진제를 말하는 것이고, 인연이 발생해서 모든 삼라만상이 벌어지게 된 때, 그거는 유위의 진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충 그러면 짐작이 가는가요? 아, 유위의 진제와 무위의 진제. 그리고 열반은 무위의 진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간악화도 무위의 진제, 열반을 다루고, 초기불교에서는 무위의 진제를 안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 무위의 진제라는 것은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보통 중생의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상태에서는 가장 간단한 것이, 현실적인 것이 뭐냐면,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번뇌,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살펴서 번뇌를 소멸하는 것, 이것이 아주 현실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는 고를 보고, 고의 원인은 번뇌를 보고, 번뇌를 소멸해서 마지막으로 경험되어진 열반은 자기의 경험 세계에 맡겨두자.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고와 집과 도를 위주로 다루는 것은 초기 불교와 설일체 유부의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중간학파에서는 너무 그 방법론만 다루다 보니까 본질을, 열반을, 우리의 목표를 놓쳐버리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 중간학파이다. 이렇게 보면은 돼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금강경 5장에 여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신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32장과 5원을 칭하여 우리를 알 수 있겠는가? 수보리는 부처님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장과 5원을 칭하여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2장과 5원은 무상하기 때문이고, 여래를 무상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 대답에 흡족해 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 무릇 32장과 5원은 허망하고 32장과 5원을 떠난 법신은 형상을 떠났기에 허망하지 않나니, 그렇다고 허망한 32상 5원과 형상을 여린 법신을 떠나서 다시 여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여래를 어떤 상태를 여래라고 할 수 있는가? 여래의 색신을 여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래의 오온을 여래라고 할 수 있는가? 여래의 깨달음을 여래라고 하는가?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2상과 오온을 여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32상과 오온은 무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래가 오온이고 만약에 32상이 여래라고 한다면 여래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무상한 것이 되어서, 여래가 무상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또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단 30 이상과 5온만으로 열해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초기 경전 중 계속 읽어보세요. 초기 경전 중 이러한 수치를 자세히 설명한 야마카경입니다. 야마카라는 비구는 열의 사후 상태가 당면의 무라고 믿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벗들이여, 나는 벗면을 소멸시킨 수에 있으면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당면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대존의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그때 사력을 존재하는 그 말을 듣고 열에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면서 야마카를 꾸짖는다. 그리고 야마카에게 무엇을 칭하여 열에라 할 것인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문하신다. 먼저 몸이 열에인지를 물으신다. 그러나 몸은 사후에 소멸하고 몸 밖에 열에가 있느냐고 다시 물으신다. 저 같은 방식으로 느낌, 생각, 의도, 의식의 안에 열에가 있는지 밖에 열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순서대로 물으신다. 더 나아가 본인들 오온의 합을 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들 오온을 떠난 밖에 열애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모든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자 사리불은 그러므로 열애는 어떠한 언어나 단어으로도 파악될 수 없고 그러기에 열애의 사업을 단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론입니다. 열악가는 오온이 흩어지면 좌우성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열의 사후 단면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열의 사후에 대해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열의 사후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오온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르냐?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소멸하여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주어를 오온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이다. 오온은 형성된 위법이고 실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열애라는 이름의 개념과 모든 형상이 해체된 법신의 상태는 이후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열애라는 이름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기에 대상의 유무를 논할 수가 없고 열애에 해탈된 법신의 상태는 모든 조건이 해체된 상태이기에 더욱 유무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무와 유무를 초월함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애가 열반에 들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아라한이 열반에 들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왜 존재한다고 하면 안 되고 왜 않는다고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나 어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상태라는 건 모든 상태잖아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얻기를 원해요. 눌주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아라한이 열반에 들었다. 열애가 열반에 들었다. 아라한이 계속 천상 어디인가, 허공 어디인가 계신가? 아니면은 완전히 우주로 무화되어서 무가 된 것인가? 보통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계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온 내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근데 저 정확히 초기 불교나 대성 불교를 제가 정확하게 뭐 딱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가 제가 배운 느낌으로 계신 것 같거든요.
뭔가 어떤 상태로 네. 어 일광 스님은 오늘 기수 아프니까 다 돌아갔다고 없어진다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 자처럼 사람만 법이라든지 법정 이런 것들은 남는다. 아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남는다. 그러면은 열에는 열에도 어떤 형태로 그 가르침에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 가르침은 존재한다. 그건 맞아요. 자, 그럼 가르침 말고 또 다른 뭐가 존재하느냐? 아라하니. 나름대로 가르침 말고 또 따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저 스님 우리 지훈 스님 생각이 궁금하네. 지훈. 무아로 존재한다. 무아로 존재한다. 아 수월 스님은 저는 그 존재의 유무의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번뇌가 다해서 번뇌가 꺼진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상태에 대해서 분별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개구주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개구주착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한쪽에서 잘 지금까지 언어로 얘기하다가 이쪽에서 여기는 접근하지 마 라고 되는 것이라서 이것도 뭐라고 할까 약간의 강요가 있는 것이고 아주 뭐라고 할까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저기로 이런 것을 다룬 그런 철학과 학문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서양 철학이나 아니면 중국 철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언어로 얘기해서 그 부분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게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을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여야만 있는 것인가? 조건 지워져야만 있어요.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저게 뭐 의자가 있네 라고 얘기하려면 얘는 해체하고 해체하고 들어가서 얘의 분자와 원소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자 구조가 양자와 전자가 계속해서 잡아 끌어당기고 밀쳐내고 그런 식으로 서로 계속 잡아 끌어당기고 밀쳐내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안에서 원자가 서로 충동질을 하면서 돌고 돌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파동이 생겨서 우리에게 저 의자가 있다라고 인식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안에 있는 그 물질의 상태가 그것이 이 양자와 전자, 다시 말해서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부딪힐 때, 그 부딪힐 때 예를 들어서 밑에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접시 깨지면서 인연전화하면서 싸울 때 아,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약 40대가량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렇게 싸우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존재가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려면 안에 양자와 전자가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면서 돌아가서 그게 파동을 일으켜야 우리에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은 양자와 전자, 다시 말해서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양자와 전자와 탐심과 진심의 배경 아래 자기의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존재하는 것들처럼 열애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열애를 열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아라한을 왜 아라한이라고 하느냐면은 그런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욕망이 해체됐기 때문에 아라한이라서 이 아라한이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탐심과 진심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남에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인 표현이 할 수가 없어, 자기의 존재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존재한다는 문제는 떠난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더 사유를 철학적으로 하면 존재는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인가 아니면 무라고도 할 수 없는가, 그 문제가 남는 거예요. 사유를 하다 보면, 기본 철학의 구조로 사유를 하다 보면 유는 떠나가요. 유, 이런 일반적인 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라고 할 수 있는가, 무라고 할 수 없는가, 그 문제가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라고 하면 뭔가 있던 것이 비존재, 있던 것에 사라지거나 있던 것에 비존재, 무엇이 뭔지 선행적으로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아니면 뭐가 있다가 지금은 소멸했어. 이제 이런 경우에 유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면 있다,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선행되는 무엇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선행되어지는 열애가 열반에 들기 이전에도, 아라한이 열반에 들기 이전에도 무언가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있다 없다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아라한이라고 했을 때 아라한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로 아라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으로의 아라한, 세 번째로는 어떤 아라한이 있죠? 아라한의 번뇌로부터 해탈되어진 상태의 아라한.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어의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자체는 생멸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떠나버려요. 만약에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해체된 아라한을 얘기한다면 그 해체된 아라한은 물질이 해체되고 정신이 해체됐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뇌로부터 해체 아라한 역시 유무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무언만 유무로 말할 수 있는가? 오온이 생했다, 오온이 소멸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오온이 아라한인가, 오온이 열애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온은 아라한이에요? 아니면은 아라한이 아니에요? 일광스님, 아라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한을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름, 아라한의 상태, 그 다음에 오온, 이 세 가지 어느 것으로도 살아있을 때도 아라한이 무어라고, 유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라한을 얘기할 때 오온이 생했다가 오온은 흩어졌습니다,
것까지는 열애에 대해서도 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다가 온이 흩어졌습니다 라고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란이나 열애의 이름의 유무, 아란이나 열애의 경지의 유무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아주 쉽고 어렵다면 아주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필름처럼이라도 잠깐 납득이 됐나요? 잠깐 납득이 됐으면 그 공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계속 이 글을 보면서 관하면 그 이치가 이제 터득이 되고 이 이치가 터득이 아닌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아주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상한 식으로 그 뭐라고 할까 오해를 하는 그런 이제 저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열애를 대하는 자세, 금강경에서 열애를 대하는 자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 그 만초 스님 어떻게 조금 그 답변이 만족스러운가요? 네, 그죠. 매우 만족스러워요. 설명한 보람이 있네. 자, 그러면은 읽은 김에 그 다음 번도 59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금강경의 수행론 11. 가르침과 뺏는 비유. 금강경 6장에 그대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뺏무기 비유처럼 말라. 옳은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려야 함은 하물며 그런 법이겠는가 라는 말씀이 있다. 마지막이까의 물건의 비유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이 있는데 비구들이여 건너가기 위하며 집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뺏목의 비유를 설하였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뺏목의 비유를 아는 것들은 가르침마저 버려야 함은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금강경은 초기 명전처럼 무집착을 설하는 가르침이다. 그 대상이 6개, 3개, 2개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더더욱 집착할 게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비싸고 좋다 할지라도 눈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주는 것처럼 법에 집착하면 고통이 있으므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대소승의 모든 경전에 있는 가르침을 말한다. 일반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한 여러 가르침들로 그러한 법들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하신 것이기에 사람마다 필요한 법이 각각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한 법에만 집착하게 되면 다른 법은 모두 다 그러다 하게 되어 다른 근기를 가진 분들과 법을 맺히는 방법을 짓게 된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법이 열 가지 법이라는 단어가 각각 쓰여져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말하지는 않는데 각각 법이 가지고 있는 다른 쓰임새를 보여주는데 지금 오늘 나온 법, 비법 할 때 이 법은 무슨 법인가 하면은 다르마 파리야야 라고 해서 파리야야 하면은 문이고 다르마는 법이에요. 법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구마라지바의 천재성이 드러난데 무유정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법문을 무유정법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여기서 서울로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갔던 버스를 타고 비행기 타고 갔던 그래요? 아 좋아요. 그것도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듣는 대상을 위한 것이에요. 듣는 대상들이 근데 근기가 전부 다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근기를 말해요. 자, 그래서 신심형이 있고 노력형이 있고 알아차림형이 있고 삼매형이 있고 지혜형이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근이 전부 다 근기예요. 다섯 가지의 근기야. 그래서 신심형 사람들에게 법을 너무 자세하게 분석해 주면 신심이 떨어져. 지혜형의 사람들에게 너무 믿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법에 대해서 흥미가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다음에 노력형의 사람과 삼매형의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삼매형의 사람은 움직임이 적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적은 사람에게 너무 노력을 가르치면 그러면은 불안해지고 노력형의 사람에게 쉬라고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70억의 인류가 있다면 70억 가지의 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말로 불교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부처님 법이 초기 불교, 설일체유보, 중관, 유식 다 다른 근기를 위해서 설명이 된 거예요. 이제 선종에서도 달마선이 있고 열애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신수선이 있고 혜능선이 있고 다 이것도 다른 근기를 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꼭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연불선이 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연불경이 이제 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법을 설했는데 아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법을 내가 지금 수행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아상이. 아상이 얘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최고의 최상승의 법으로 해야 직성이 풀려. 왜 그래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법을 최고라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상대방의 법을 비법이라고 하고 외도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무엇에서 비롯되느냐면은 에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뗏목과 같아서 건너면은 버려야 되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해서 부처님의 법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세탁기에다가 넣는 그 가루를 뭐라고 하죠? 세제. 세제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번뇌를 닦게 해주는 세제예요. 그런데 기름이 묻은 옷과 그 다음에 일반 때가 묻은 옷과 세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락스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에 어떤 자성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번뇌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세제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옷을 닦아놓고 그 세제가 거품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번뇌가 되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번뇌를 닦았으면은 그 세제마저도 씻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경지에 가면 내가 타고 왔던
그 법마저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놓아버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탔던 배는 놓아버리고 중생들을 살펴보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그런 탈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문의 근기에 맞는 사람의 성문에, 보살의 근기에 맞는 사람은 보살로, 선종의 근기에 맞는 사람은 선종으로, 연불의 근기에 맞는 사람은 연불로, 그렇게 방편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의미에서 법을 버리라는 것이지, 법하고 이제 담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만 중생을 처할 때 내가 타온 것만이, 내가 타고 온 것만이 최고의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나중에 불교가 부파로 나눠주면서 내 법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머리 터지게 싸울 것을 예견하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 자체도 세제와 같고 뗏목과 같아서 그 번뇌를 닦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 서로 탈 것이 다른 사람과 번뇌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 세제와 다른 그 탈 것을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내 법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뗏목의 비유를 가졌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초스님,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이 내 것이 최고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기가 드문가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왜 거기에 그렇게 최고라고 집착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그 관문을 통과가 안 돼서, 자기가 그 법을 집착하지 않으면 자기가 흔들릴까봐, 자기 경지가 부동의 경지가 아니고 흔들리는 경지이기 때문에 자기 법에 그렇게 국집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을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미워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연민심을 가져야 돼. 아직 경지가 안 돼서 저렇게 집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흔들릴까 봐 저렇게 최고라고 집착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러면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비법은 무엇인가? 물병의 비위험에 나타나는 비법은 이러하다. 첫째, 비법이란 부처님께서 꾸짖으신 모든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착한 생각들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즐거움은 적으나 괴로움과 근심이 많으며 재난은 더욱 많다고 설하신 것이 비법인 것이다. 실자가 이러한 감각적 쾌락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둘째, 비법은 바르지 못하게 잡은 법, 잘못 집착한 법이다. 마치 뱀의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뒤돌아서 손과 팔을 무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된 의도로 듣고 배우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잘못된 의도라 함은 남보다 잘난 체하기 위하여 법을 배우거나 남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또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유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다른 대중들을 때려잡을까 생각해서 유를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쟁에서 이겨서 자아의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봤다라고 잘난 체하기 위해서 경을 보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뱀을 잡았는데 어디를 잡은 거예요? 꼬리와 몸통을 잡은 경우야. 그러면은 머리가 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물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긴 했는데 오히려 그 가르침이 자기 자신을 번뇌로, 고통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경우를 그것을 두 번째 종류의 비법이라고 하고 오용락과 오용락을 즐기는 생각을 비법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법은 뭔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의도로 법을 듣고 공부하면 그 법이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보여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의 비법이다. 실제 경우 비법은 구원 중에 하나 혹은 구원의 합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느낌이나 견해와 욕망 등을 거스르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그 이유는 구원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 즉 아상이 세 번째 의미의 비법이다. 이처럼 비법은 강박적 쾌락의 욕망에 빠진 비법, 사된 의도로 법을 공부하는 비법, 그리고 아상에 집착하는 비법 등이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비법들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이다. 진리를 보게 하고 해체와 해탈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하신 가르침의 법이다. 이 법들은 해탈을 위한 도구이기에 이미 해탈한 이들에게는 저 언덕에 건너간 자의 뗏목처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경에는 그 법에도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면서 삿된 욕망이 비법에 빠져 집착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는 것이 이 방침이 있는 것이다. 십지경에 보면 공을 성취한 보살이 봉사섭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취하여 인생을 제거한다. 그것은 해탈을 성취하여 더 이상 법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비법이 의욕락에 빠져서 나오지 유용하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명예욕 등의 사탄 의도와 아상을 묻지 못한 즉 저 언덕에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놓아버리는 것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자가 대체 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자, 자 여기에서 지금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도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오용락이 많은 경우에는 오용락이 대치되는 것이 뭐예요? 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인과예요. 그래서 인과법과 계율이라고 하는 법을 마치 뗏목을 버리듯이 언제 버려요? 오용락에 시성한데 버리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갑자기 마침내 이 배도 떠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바다 한 중간에서 그냥 다이빙해서 뛰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무모한 것이죠. 배가 저 언덕에 건너간 다음에 이 배에서 내려야만 되고 배를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과 법에 대한 집착과 법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집착하지 못하는 것을 안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그 중론이나 금강경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지를 얘기하니까 그 상태에서 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눌주스님 60번 한번 읽어보세요. 금강경의 수행문 눌주스님 금강경은 보상은 깨달은 자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야 함을 6장은 깨달은 자의 가르침에 집착하지 않아야 함을 원하였고 7장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법의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 과연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아니면 또는 깨달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깨달은 법을 설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깨달은 법이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러하다. 딱히 무상 정능각이라 할 만한 법도 없고 그러므로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별애가 무상 정능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또 별애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따로의 무상정정각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법도 없고 또한 여러께서 가르치신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얼른 듣기에는 아주 모순되는 답변이다. 왜냐하면 대소선에 수많은 경전이 존재하는데 깨달은 법도 설한 법도 없다는 것은 경전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어떤 이들은 이에 근거하여 경전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평균적으로만 이해한다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뒷구절을 보면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애에 설하신 깨달은 법은 취할 수도 원으로 표현될 수도 없으며 법도 비법도 아니기 때문이며 일체 성인들은 모두 각 형성됨이 없는 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열애가 깨달아야 할 만한 어떠한 법도 없고 설한 적도 없다는 것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그 법은 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그 법은 원으로 표현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며, 셋째, 취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이유는 성인의 깨달음은 해체된 무의 법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자, 열애가 깨달으신 법, 그 열애가 깨달으신 법이 만초스님이 보기에는 어떤 법을 열애가 깨달았겠어요? 지금 이제 스님이 대답한 사성제는 고진멸도 가운데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도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지 깨달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방법론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무엇을 타고 열애가 여쪽으로 왔느냐가 아니라 열애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그 당체는 무엇이냐. 과,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열애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상태는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열애가 깨달은. 그래서 그 멸성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멸성제에 대해서 설한 적이 있는가? 없죠. 왜 없죠? 멸성제라고 설하긴 했는데, 멸성제가 무엇이라고 왜 그 말 안 하셨죠? 그 대승경전에서는 설한 것이 좀 비슷한 게 있죠. 열반경에서 뭐라고 설했어요? 대승 열반경에서. 자, 초기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현상계가 무상고 부정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거기에는 참된 아가 없다. 이것이 이제 현상계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반경에서는 열반의 상태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부정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무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자성이지 않고 라고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열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반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열반의 상태가 이 현상계에 있는 그것들에다가 마이너스인 것이 열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상나가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수월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도
열반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 정등각, 그래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장에서 다루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 경전을 봐야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이제 맛이 날 거예요. 그래서 무득부설분이죠. 그래서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